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기본 문제 하도록 할게. 자, 4번. 자,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각각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대. 1, 2, 3. 카드 3장이 들어있대. 이 주머니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 알겠니? 자, 하나씩 꺼내는데, 알겠니? 하나는 복원 추출이고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이야. 크기가 2인. 표본을 꺼내. 알겠니? 그걸 갖다가 X1, X2라고 하겠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복원 추출로 하나씩 꺼내는 거야. 하나씩. 복원 추출로 카드 두 장을 꺼낼 때, 표본 평균 X파가 1 확률. 그치? PX파는 1 확률. PX파는 2일 확률. 됐니? 그 다음에 평균 X바가 됐고, 두 번째 문제는 그지 밑에다 할까? 비복원 추출로,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꺼낼 때 표본 평균 X바 1. 똑같아. 문제는 똑같아. 알겠지? 문제는 똑같아라. 자, 그럼 한번 볼게. 1, 2, 3. 자, X, P, X는 X야. 자, 잘 보자. 복원 추출로 꺼낼 때, 자, 일단 1일 확률은 뭐니? 3분의 1이지. 그 다음 2일 확률은 3분의 1이지. 3일 확률은 3분의 1이지. 일단은 하나씩 꺼내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파가 2일 확률이잖아. 복원 추출로. 그럼 X파가 2가 되려면 처음에 1 꺼내고 3 꺼내면 평균이 2지? 그 다음에 3 꺼내고 1 꺼낼 수 있잖아. 2 꺼내고 2 꺼낼 수 있잖아. 3발 이해가지? 그러니까 1 꺼내고 3 꺼내면 X파가 2지. 두개 더해서 2 나눈 거잖아. 알겠지? 1, 3, 3, 1, 2, 2 꺼내면 X파 표본 평균이 2가 된다고. 그 확률. 그럼 1, 3? 1일 때 3분의 1. 3일 때 3분의 1.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난 얘도, 자. 2이니까 마찬가지. 됐니? 그러면 9분의 3이니까 결국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 되지? 이해 됐을 거야. 됐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비복원 추출이라. 알겠니? 비복원 추출이라. 어떻게 되느냐? 자, X파가 2가 되려면, 어쨌든, 1하고 3. 그지? 1 꺼내고 3. 3 꺼내고 1. 2 꺼내고 2, 맞아.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 자, 1을 꺼낼 확률은, 1을 꺼낼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럼 몇개 남았니?
1을 꺼냈어. 2하고 3이 남는다고. 그 중에서 3을 뽑아야 돼. 잠깐 맞니? 1 꺼내고 나면 1은 3분의 1인데. 그치? 3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3은 2, 3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3분의 1을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되니? 안 되지. 2 꺼내고 다시 2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얘는. 정말 이해가 아니? 비복원 추출이야. 1을 꺼내버리면 2, 3밖에 안 남아. 1을 꺼낸 거. 2, 3 중에서 3, 2분의 1. 그 다음에 3, 1 꺼내야 되는데, 3을 꺼내면 3분의 1이야. 그러면 2, 1 중에서 1을 꺼내야 되니까 2분의 1이야. 근데 1을 꺼냈는데 2가 어딨어? 비복원 추출이라. 이건 안 된다고. 그럼 6분의 1다 6분의 1. 얘도 3분의 1이야. 알겠지? 자, 됐니? 이거는 복원 추출은 그냥 이걸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비복원 추출은 뭐 굳이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쟤를 가지고 그냥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알겠니?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 얘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 1, 2, 3, 4, 5가 적혀 있는 공 5개 들어있는 중에서 1, 2, 3, 4, 5. 그래서 복원 추출로 4개 꺼내는 거야. 복원 추출로.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한다. 자, 이 X바 제곱은 알겠니? 우리가 얘기했잖아. 자, X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라. 알겠니? 그럼 X바는 M 크기가 N이니까 이걸 따르지. 그지? 어쨌든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바는 이 X 이거고, 알겠니? VX바는 N분의 VX, 이건 잊지 말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의 그 관계, 알겠지? 평균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X파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평균을 X파라 그랬다. 그럼 우리가 그냥 X에 대한 걸 먼저 구해. 1, 2, 3, 4, 5. 그지? PX는 X. 근데 어차피 1 꺼낼 확률 5분의 1. 또 집어넣어. 그래서 다 5분의 1이야, 그냥. 그지? 왜? 복원 추출이야. 다 5분의 1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EX는 구할 수 있잖아. EX는. 그치? 그러면 5분의 15니까 3이네.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하면, 그치? 자, 5분의 15니까 3이야. 그러면 VX는 이거잖아. 제곱의 평균? 알았어. 1, 4, 9, 16, 25. 또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자, 5분의, 자, 10, 20, 30, 55니까,
11이지. 얘가 11이라고. 어? 평균의 제곱 마이너스 9는 2야. 그럼 이 vx는 2야. 그러면은 자, 이 x반은 얘랑 같지? 3. vx반은 n분의 4개잖아. 그치? n이 표본의 크기가 n이 4라고. 그래서 4분의 2가 돼서, 그치? 분산 2로 나왔잖아. 2분의 1이라고. 됐니? 그러면 얘는 똑같지, 어차피. 자, 이 x바의 제곱은, 됐니? vx바 플러스 ex바의 제곱. 왜? vx바는 ex바 제곱 마이너스 ex바의 제곱이니까. 알겠지? 근데 vx바가 뭐야? 2분의 1. ex바가 뭐니? 3의 제곱 9. 2분의 19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제곱의 평균은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이야. 알겠니? 그거 외우지 않아도 분산은 뭐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리 옮기면 돼. 알겠니? 그리고 항상 EX와 EX바, VX와 VX바 그 관계만 알면 굳이 우리 X바에 대한 확률분포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X에 대한 확률분포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면 X바 크기가 N인 X바의 평균과 분산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 모든 증명은 바이블 교과서에 있는 거야. 지금 증명까지 다 할 순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아이고, 문제가 다 길다, 그지? 문제가 되게 기네. 자, 모평균이 M이래. 그리고 모분산이 4인 집, 모집단에서. 그러면 자, X는 이걸 따른다고 보면 되지. 자, 모평균이 30이래잖아. 모분산이 4니까. 됐지?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입이 추출할 때.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적자고, 편의상. N인. 얘가 시그마가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2. 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그러면 뭐야? 시그마 x바가 0.01 이하가 되다. 얘가 시그마 x바잖아. 얘가 시그마 x바야. 알겠지? 그럼 시그마 x바니까 루트 n분의 2가 0.01은 100분의 1이지. 뒤집어.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둘 다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그러면 루트 n은 2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4만보다 크거나 같다. n의 최소값. 알겠니? n의 최소값. 됐지? 항상 모집단은 x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은 x바로 나타내면 돼. 그 다음에 7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n, 100에, 100은 그냥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x바는 뭘 따라? 100, 평균은 그대로. 자,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걸 따르자. 해놓고, 이제 p가, x바가 98보다 크거나 같고, 102보다 작을 확률이 0.9544일 때, n은 이런 뜻이지. 됐니? 자, 그러면 표준화 하면 z는 98에서 100을 빼면 항상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자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나눈다 역수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yes, 얘 빼면 이지. 얘를 나눈다, 역수를 곱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건데, 걔가 0.944야. 그러면 P가, Z가 0하고, 자, 2 곱하기 10분의 루트 N이 0.4772가 된다는 거잖아. 지금 두개 똑같은 거잖아. 얘랑 얘랑. 그치? 아, 얘가 얘면, 얘는 얘잖아. 0.4772는 아마 2일 거야. 알겠니? 어, 맞아. P가. 자, P. Z가 0하고 2일 때 얘래. 알겠니?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되지. 그럼 얘가 1이 되면 되니까 얘는 100이지 뭐. 알겠지?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만 잘 봐. 나눈다라는 건 역수를 곱한다라는 거야. 뭐 괜히 막 2층, 3층 쌓지 말고 밑에다가 막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그냥 역수를 곱하라고. 자, 그 다음에 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니까 이렇게 적어. 그 다음 크기 n이지. 그러면 x바 적어. 아, 이거는 자동이야, 그냥. 알겠니? 아니, 기본이야, 그냥. 됐니? 그래놓고, 자, 표면 평균 X바에 대해서, 시그마는 2일 때 하고, 시그마가 4일 때 확률을 P1, P2, 아, 때 확률 P, X바, 루트 n분의 2. 얘도 마찬가지 p x바 n 플러스 루트 n분의 2. 얘가 p1, 얘가 p2인데 더하래. 됐니? 그러면 자 보자고. pz로 하면 여기 평균에서 알겠니? 얘를 빼. 그러면 루트 n분의 2지? 여기서 n 빼면, 그 다음에 뭘 나눠? 얘를 나누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 냅둬. 얘도 마찬가지야. z. 얘에서 z 빼. 얘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뭐만 달라? 시그마만 다르지. 얘는 2, 얘는 4. 짱, 짱, 1. 짱, 짱, 1, 2. 얘는 0.5. 얘는 P, Z가 1. 이두개 더하라는 거지. 됐니? 그냥 2하고 4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거야. 알겠지? X가 적을 때는 X바는 그냥 이것만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만 해주면, 그럼 X바는 이제 평균 빼고 이거 나눠주고, 평균 빼고 이거 나눠주고. 됐니?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얘 값이 궁금하지? P, Z, 0하고 1. 0.3413이야. 맞을걸? 볼까? 맞네. 13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0.5에서 빼면 0.1587. 자, 0.1587 넣는 끝. 그 다음 얘는? 자, 0.5보다 크거나 같대. 뭐 0.5. 0.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P, Z, 0에서 0.5는 얼마냐 이 말이지. 아, 그게 0.1915래. 0.1915.
0.195래. 0.195. 얘가 0.1915래. 0.5에서 빼야지. 0.5에서 1 빼면 0.3085가 되지. 맞니? 0.3085가 돼. 0.3085. 그럼 얘 둘이 더해주면 돼. 자, 0.1587 더하기 0.3085. 7에서 5 더하면 12, 1 올라왔다. 16, 17, 1 올라왔다. 6, 4, 0.467이. 알겠지?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자, 9. 자, 항상 쌤이 그랬다. 하나를 뽑으면 X야. 두 개, 세 개, N을 뽑으면 X파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그런 거야. 자, 승객 한 명의 수화물 무게. 자, 승객.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의 수화물 무게는 하면 무조건 X로 들어가는 거지. 뭘 따른대? 평균 14. 표준 편차? 이걸 따른대. 알겠지? 어느 날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4명. 아, N은 4야. 이미 추출하였을 때 승객의 수화물 무게의 평균이 X파가 16 이상이구나. 1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알겠지? 그럼 봐. N이 4잖아. 그럼 X파는 N. 평균은 그대로. 자, N분의 이거니까 아, 1이 되잖아.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나 그냥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나 어쨌든 1이잖아. 그럼 P, Z 표준화하면 16에서 14 빼면 2, S 1을 나누면 2.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477이야.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을걸?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면 0.0228. 알겠지? 쌤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서 그래. 자신이 없을 때는 보고 하고. 알겠지? 자, 그 다음 10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학생들의 키는 하면 바로 X로 놓고 자 모 표준 편차가 여기서는 뭐 굳이 어쨌든 그냥 X 해놔 놓고 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는 5 이 정도 해놔 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아 N은 100이야. 알겠지?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자 평균이 175였대. 자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대. 그게 X파지. 표본 평균의 구체적인 값. 표본 100을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키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175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구체적인 표본 평균의 값이다. 구체적인 표본 평균의 값. 이 학교 학생들의 키의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키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말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 자, M은
X파가 175래. 마이너스 95%면 1.96. 루트 n분의 10. 시그마 5. 자, X파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치? 얘도 2분의 1. 그럼 얘가 뭐가 되니? 0.98. 그러면 얘 더하면 175.98. 175에서 0.98을 빼니까 174.02가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에 달한다 이 말이지. 알겠지? 평균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자, 11번.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X는 얘를 따른대. 자, 표본 400개. 자, 그래서 N은 400. 표본 평균을 측정하였더니, X바이였대. 표본 평균의 구체적인 값. 자, M에 대한 신뢰도 99%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 했다. 이 K는 뭐다? 95면 1.96, 99면 2.58. 신뢰 상수,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K가 뭐야? 얘 99%니까 2.58. 루트 n.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지. 맞니? 예.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뭐야? 5.16이니? 그치? 5.16에다가 0.5. 아, 얘 400이구나. 쏘리. 그래서 잘 적어야 돼. 400이야, 얘들아. 알겠지? 얘가 뭐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 됐니? 그러면 이 약분하면 2.58에다 10을 나누니까 0.258이 되겠다. 알겠지? 산수 잘하자. 산수가 아니라 잘 써야 돼. 그래야 실수 없지. 자, 12번. 전자계산기를 해놓은 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전자계산기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전자계산기 쓰기가 힘드니까 숫자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걸 내는 거지. 이건 너무 복잡해. 자, 얘도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 뭐 이렇게 돼 있지. X가 크기 N 모평균, 자,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1 미만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자, 됐니?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K, K인데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 미만이니? 미만이니까 됐지. 이렇게 된다고. 미만이야, 분명히. 1 미만.
자, 그러면 3.92 곱하기 4. 148, 943이요. 15.68이요. 그러면 루트 n분의 15.68이 1보다 작다? 그럼 뒤집어. 자, 15, 자, 15.68분의 루트 n은 오히려 1보다 크겠지.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루트 n은 15.68보다 크겠지. n은 15.68의 제곱보다 크겠지. 15.68. 계산 한번 해줘. 알겠니? 자, 전자계산기다. 8864, 6 올라갔다. 6848, 5 올라갔다. 5840, 4 올라갔다. 18은 8, 12. 맞니? 그 다음에 8648, 4 올라갔다. 6636, 4 올라갔다. 5630, 3 올라갔다. 16은 6, 9. 됐지? 자, 두 개밖에 안 나왔다. 8540, 4 올라왔다. 6530, 3 올라왔다. 5525, 2 올라왔다. 1557. 맞겠지? 응? 맞아라. 그지? 그 다음에 또한 번만 더 하면 되지? 51568. 어디 했니? 1568. 어휴. 자, 선생님, 전자계산기 역할 한다고 엄청 힘드네. 4. 8864, 6 올라가고, 6848, 이거 4지? 12. 1 올라왔다. 6. 자, 10, 18. 1 올라왔다. 2, 9, 11, 19, 25. 2 올라왔다. 뭐니? 9? 14. 1 올라왔다. 어휴. 자, 됐니? 그러면 20, 245.8624야. 자, 그러면 n이 얘보다 크대. 그럼 n은 자연수니까 246이 되는 거야. 아유, 전자 계산기 역할이 힘들다. 됐니? 자, 다음 시간에 도전 문제로 찾아볼게.